다운 던져라. 어우, 나 무섭다. 우와! 우와! 이쪽으로 가야 돼. 동민아, 어때, 이렇게. 오씨. 우비 줄까? 우비 있는데? 아니, 다 와서? 그걸 이제 말해. 원샷.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솔입니다. 오늘은 제가 비 오는 날 밖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시각장애인인 제가 밖에서 비 오는 날 어떻게 다니냐고, 위험하지 않냐고 물어봐 주셔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등교길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갑시다. 일단 정자 블럭을 찾을게. 오, 너무 많이 와. 어, 여기 있다. 정자 블럭. 어. 미끄럽지 않아? 어,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 아니, 원래 진짜 미끄럽거든, 미끄러운 데는. 그래서 점자 블럭 밟다가 약간 겁나. 이 점자 블럭은 안 미끄럽게 생겼어. 원래 약간 재질이 미끄러운 게 많거든? 맞아. 근데 이건 안 미끄럽다. 어. 이런 날은 내가 무조건 쓰레파를 신고 다녀. 쓰레파 신으면 더 미끄럽지 않아? 온도가를 내가 신어봤다가 다 젖어. 그러면 어. 수업 들을 때 되게 찝찝한 거 알지? 이쪽으로 갈 거예요? 어디지? 아니, 이게 그리고 빗소리에, 찻소리에 소리 듣기가 더 힘들어. 오! 이거 누를 때도 나는 어딘가 젖어. 내 지팡이 다 젖어가고 있어. 시각장애인이 한 손이 자유로워야 되거든. 근데 한 손은 우산을 잡고 한 손은 지팡이를 하니까 정신이 없어. 눈 보여도 정신없지. 핸드폰도 못해. 전화 와도 나 못 받아. 에어팟 껴놔야 되는데 또 이럴 때는 말했지만 소리 듣기가 힘들어서 안 끼게 돼. 근데 나는 눈을 감고 오늘은 전달하는 게 잘 상상이 안 돼서 말하면 안 나갈 것 같아. 나도 집에 있고 싶어. 사실 안 나오고 싶어. 나 진짜 여러분이 궁금하다고 해서 비 오는 날 나온 거야. 어, 바뀌었다. 랜발 다 젖었어. 내가 쓰레빠 씻는 이유가 이거야. 저 얼마나 많은 차들이 밟았겠냐고. 아, 너무 아 더러워. 비 오는 날 불편한 거 대표적인 게 구덩이야. 여기 지난번에 서울시장님이랑 걸었던 데잖아. 그때 소리 작아서 못 건넜던 거 알지? 뭐라 그러는 거죠, 저 소리가? 저도 잘 안 들려가지고 오늘은 잘 들리는지 보자고. 그게 생겼어. 아, 진짜? 어, 어 신기하다. 아, 야, 이거 소리 개 커졌다. 어, 신기하다. 너무 힘들어. 야, 나 옷 다 젖고 있어. 늘 약간 걱정돼. 아! 쉣! 나 어떡해! 점자블록. 어, 그래도 이 동네는 점자블록이 덜 미끄럽다. 어, 다른 데 진짜 미끄럽거든. 와, 진짜 비 많이 온다. 정민아, 너무 고생한다. 가자. 내가 너 토스트 사줄게. 내가 등굣길에 맨날 먹던 곳이야. 야, 바지 다 젖었어. 이렇게 걸을 때 겁나는 게 내가 손이 봉인됐잖아, 두 개가. 넘어질 확률이 비 오는 날 더 높은데 넘어질 때 잡을 게 없잖아. 그래서 걸을 때 조금 더 막 더듬거리면서 걷게 돼. 그래서 비 오는 날은 학교 갈 때 10분 거리여도 나 30분 잡고 와. 야, 근데 여기에 원래 점자 블록이 있었었나? 아마 여긴 동그라미 점자 블록 지팡이로 쳐서 노란색 아니었지? 어. 내 눈에 색깔이 다른 게 보이거든? 그래서 그때는 안 보였거든? 노란색으로 잘 바꾸셨네. 어,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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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볼라드 옆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거 너무 가까우면 안 돼, 얘랑.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려야겠네. 근데 여기는 여전히 도마! 보통 사람들은 어. 발을 넓게 벌려서 건너가잖아. 어. 아! 괜찮아? 내가 막아줄게. 괜찮아. 내가 막아줄게. 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뭐 하는 거야? 야, 나는 그래서 가끔씩. 다운 던져놔. 어, 나 무섭다. 여기가 무서운 게 갑자기 차가 들어오잖아. 아. 가다가 발을 넓게 벌려서 피하려고 하거든? 아, 여기가 구덩이겠지 하고? 넓게 벌리면 구덩이야. 이게 약간 지뢰밟기 같아. 바지 다 젖었어. 이거 지팡이 짚는 팔은 늘 옷을 버려야 돼. 어, 근데 어차피 점자 블록은 마음에 든다. 나 진짜 여기서 오늘 미끄러질 줄 알았거든. 어떻게 자빠졌는지 알아? 내가 기억나는 게 여전히 이렇게 하다가 우와! 아! 아! 아니, 아, 진짜 넘어졌다. 옷 다 젖었어. 근데 이렇게 보여줬지만 진짜 쪽팔렸던 게 학교 앞에서 이렇게 넘어졌어, 점자블럭에서. 그땐 아픔보다는 빨리 도망가자갖고. 근데 난 덥고러운 게 아무렇지 않아서 보통 사람들은 뛰어가잖아.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서 뛰지도 못해. 뛰다가 또 넘어질까봐.
나 진짜 옷 다 젖었다. 누가 보면 나 거진 줄 알겠는데. 내가 손 하나만 자유로워도 솔직히 이렇게 젖었을까? 그래서 내가 최근에 비장의 무기를 하나 샀거든? 내가 너한테 아까 줬잖아. 그거를 줄래? 사실 오늘 쓸까 말까 고민 많이 했거든. 이거 쓴다고? 어. 와! 이거 뭐야? 어! 아, 너 도망가는 거 아니지? 뭐야? 와, 이거 뭐야? 뭐야? 비장의 무기 썼어! 난 이제 소연이 자유로워졌어! 모자, 우산! 아, 근데 굉장히 불안정하고 머리가 무거워! 그리고 솔직히 나를 씌워주는지 잘 모르겠어! 가장 큰 건 부끄러워! 일단 가볼게, 이걸로! 어, 뭐야? 어, 뭐 껴줘, 이거? 여기 어디야? 이쪽으로 가요! 아, 중상! 와 진짜 극한이다. 와 비오는 날이 진짜 이 정도로 힘들어. 아 이게 비 담았는데 이거? 아 이거 쓰레기 아니야? 야 우산 살래? 어 저거는 정말 다시는 안 살려고.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닌 것 같아 나 지금. 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잖아. 가장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뭐야? 난 여기 점자블럭에 서 있거든? 여기로 차가 지나가다가 물 뿌리고 가. 근데 나는 몰라. 물을 막고 알아. 그러게. 나 이거 찍고 감기 걸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나 너무 추워. 그치, 너도 춥지? 추워. 근데 들어야 돼. 아, 그래? 동민아, 어딨어? 토스트 사러 가자. 가자. 자. 아, 뭐야. 이게 또 구덩이지? 야, 이거 운동해야지. 감당 불가야. 아, 씨, 또 밟았다. 구덩이 밭이야. 아, 나 진짜 죽겠는데. 야, 누가 보면 나 워터파크 온 줄 알 것 같아. 참고로 이거 등룻길이에요. 여기도 점자블럭 생기면 좋은데. 그래서 이거 화단 쳐서 가야 돼. 아, 근데 나는 매너를 밟으면 진짜 미끄럽거든. 방금도 나 미끄러질 뻔했단 말이야. 여기? 어, 진짜 미끄럽다. 진짜 미끄럽고 위험하잖아. 나는 보통 매너를 피해서 간단 말이야? 근데 나는 뭐 피해. 그러니까. 물 때문에 더 미끄러워. 진짜 미끄럽다. 그치? 그래, 이렇게 쭉, 진짜 이렇게 쭉 미끄러지는데? 맞아, 진짜 위험해. 이렇게. 진짜? 장난친 게 아니고 이렇게만 했거든? 안 버텼으면 나 진짜 엉덩방아찌였어. 이런 것도 진짜 약간 위험 요소? 이건 진짜 뭐 눈이 보이든 안 보이든 미끄러운 건 똑같잖아.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난 뭐 피해. 와 진짜 찝찝하다 근데. 그러니까. 심지어 이거 최악인 거 뭔지 알아? 뭐야? 모래랑 섞여 있어. 진짜 재난이다 재난. 이거 영화 포스터 같다. 자 거의 다 왔어. 냄새가 나고 있어. 토스트 냄새가 나고 있어. 어디지? 토스트 냄새 난다면서. 아, 미안해. 그러니까 감각이 마비됐나 봐. 안녕하세요 이모님. 거기 아니야. 아. 비오는 날이라서 너가 방향감 같이 많이 잃어버린 거 같아. 그치 나 평소보다 길 못 다니지. 원래 다니는 길에서 진짜 밟혔잖아. 여긴가? 여기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맨날 여기서 학교 다닐 때 많이 사 먹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학교 길 가는 것처럼 실제로 좀 찍어보고 있었어요. 진짜 나 핸드폰 어디 갔지? 어? 잠시만. 나 길에서 넘어지면서 떨어뜨렸나? 저 잠깐만 갔다 와서 다시 올게요. 일단 촬영 중단. 핸드폰 찾았어. 핸드폰 약국에 맡기고 가셨대. 아, 다행이다. 진짜 착한 분이야. 일단 핸드폰 찾고 토스트 집으로 다시 갈게요. 오케이. 자, 가자.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나 학교 갈 때 맨날 입꼬리였어. 이러고 다녔니, 맨날? 맞아. 좀 없어 보이네. 감사해. 뒤에서 보면 볼품 없니? 님 찾았어요.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에요. 감자 스페셜? 옛날에 먹던. 네 맞아요. 감자에다가 치즈랑 야채 넣어서. 네 맞아요. 와 딱 아시네. 커피도 아이스 한 잔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스라나. 종민이 고생했으니까. 얼마나 유명하신 분인데. 아유 아니에요. 저 그냥 아니에요. 여기가 내가 찾아오기가 편한 게 냄새가 나를 불러. 딱 어딘지 정확히 알기가 편해. 아. 이거 갑자기 조금 잦아든다 이제? 꼭 이렇다니까. 다 오면은 잦아들어. 우비 줄까? 우비 있는데? 아니, 다 와서? 그걸 이제 말해. 잠시만. 나 그냥 주면 안 돼. 아유, 무슨요? 저번에 그냥 주셨어요. 맞아. 네, 받으세요. 아, 진짜. 저는 아, 그러면 네. 이렇게 감자하고만 이렇게 제가. 에? 토스트 두 개만요? 영수증하고. 그래, 아이고. 내가 다음에 뭘 사와야겠다. 다음에 아니야, 아니야.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매번 챙겨주시네. 여기는 아까보다 미끄럽긴 하다. 점자블럭이. 어? 여기는 확실히 다르지 재질이? 여기는 없어 여기는. 이게 점자블럭이 다 달라. 설치하는 사람 맘대로인가 봐. 근데 미끄럽지 않은 걸로 해야 된다라는 게 써있거든? 그러니까 다 좀 통일했으면 좋겠어. 안 미끄러운 걸로. 왜? 나 빠졌어. 너도 빠졌어? 아, 나 이거 너 찍다 보니까 나도 밑을 못 봐갖고. 앞이 안 보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자, 다 왔어요. 오늘 제가 비 오는 날에 어떻게 등교하는지를 보여드렸는데 저는 오늘 등교길이 아니고 워터파크에 온 줄 알았다. 정민이도 너무 고생했고 다시는 이런 힘든 거는 노! 하지만 왜? 이건 나의 현실이야. 나 또 찍고 싶은데? 어, 진짜? 그럼 이게 너 현실이잖아. 오, 그런 멋있는 말을. 이런 현실을 많이 보여줘야 저런 점자블럭부터 해서 맨홀, 웅덩이 이런 게 조금 변하지 않을까. 아무튼 오늘의 우중 브이로그? 뭐라 해야 되지? 우중 등교길 끝! 졸업하지 않으셨어요? 나 이제 집에 가려고. 자, 정민이의 마지막 몰골. 아, 정민 오늘 예쁘게 하고 왔네.